최강 몬스터즈 감독이자 50년간 야구 지도자 생활을 해온 김성근 감독이 WBC 한국 대표팀의 부진과 미래에 대해 직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. 김성근은 현실을 깨닫고 냉정하게 다시 올라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고, 호주전 패배에 대해서는 전력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상황에 따른 경기 운영 능력 모든 게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일본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. 이강철 감독이 외로워 보였다. 이 감독을 도울 사람이 더그아웃에 없다라며 무능력한 코치진들을 비판했습니다. 한국 야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.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 모두가 변해야 하고 갖고 다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며, 바로 변화하지 않으면 예전에 일본 이긴 적은 있다는 말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특히 사회인으로 이루어진 WBC 체코팀에 대해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고, 최강 야구 선수들에게 체코 경기를 보여줄 것이며 교훈을 얻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